뭔가 알듯 모를 듯 해서요. 보면 부잣집 아가씨 같기도 하고 알바하며 고시 공부한다는 것 보면 생활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내가 헷갈리네요. 아, 이게 명품인 줄 아셨나 보네. 다 짝퉁이에요, 짝퉁. 제가 워낙 부티나게 생겨서 헷갈리셨구나. 내가 속아줄 것 같아? 너 목적이 뭐야? 진짜 내 남편이야? 강미 씨, 사귀는 사람 있어요? 네, 결혼할 사람 있어요. 이기 집에 가. 그래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없으면 내가 소개시켜줄까 했죠. 성격도 밝고 너무 예뻐서. 아, 그러셨구나. 하긴 변호사님 뵈면 사모님 보는 눈이 은근 높으시죠. 소개받아도 괜찮겠다. 근데요, 박병기 변호사님 집에선 어떠세요? 제가 많이 어려워서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사회생활을 많이 한 것도 아니라 쉽지가 않아서요. 팁 좀 주세요. 네? 글쎄요. 우리 부부는 바깥 일은 서로 잘 터치하지 않는 편이라. 근데 분명한 건 집에선 무척 애처가요. 그럼 프로포즈도 변호사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럼요. 저를 꽤 오래 쫓아다녔죠. 아, 어찌나 정성이던지. 원래 남자가 적극적이면 여잔 따르게 되잖아요. 우린 그런 케이스예요. 어머, 변호사님한테 그런 면도 있으셨구나. 뜻밖이네요. 그런 끈기는 없으실 것 같던데. 절 무척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로 같이 살죠. 그럼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살 거예요? 무슨 의미죠? 실은 요즘 제 남친이랑 그런 확인을 자주 하거든요. 날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걸로 다투기도 하고. 강미 씨 한창 때구나. 오래 사귄 사람인가요? 오래 사귄 건 아닌데 최근에 깊게 사귀고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확 불타오르면서 아, 이 사람이다 싶은 거. 왜 진작 못 만났지 그런 거 말인가? 네, 맞아요, 맞아요. 깊은 사이인가 보죠? 어머, 언니, 다 알면서. 어머,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